파란색 도복 돈크래클 이성민 선수. 반대편에 하얀색 도복은 와이어 디지스의 김건희 선수. 네,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몬스터짐 주짓수 챔피언십 8회 대회고요. 자, 첫 경기는 존 프랭클 주짓수 이성민 선수와 와이어 주짓수 김건희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화이트 벨트 경기고요. 네, 원래 이 경기가 2경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1경기에서 요즘에 아무래도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걸리고 계셔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지금 걸리신 분이 나왔고 어쩔 수 없이 좀 경기가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네, 코로나 이제 확진으로 인해서 네. 부득이하게 불참한 선수가 있다 보니까 경기 순서는 이제 생략이 됐고요. 아무쪼록 빨리 좀 완화가 돼서 좀 다들 마스크 벗고 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운동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이어 주짓수 김건희 선수 델라이바 가드에서 이제 이성민 선수가 이제 델라이바 스윕에 넘어갔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먼저 백스텝을 이용한 패스 시도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아, 백포지션 점유. 들고 일어서는 이제 김건희 선수의 등 쪽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이성민 선수가. 네, 잘 했고요. 네. 아, 다리가 상당히 깁니다. 바디 트라이앵글을 지금 가드에서 걸었어요. 사실 클로즈 가드에서 이제 같은 체급 선수에게 바디 트라이앵글 걸기가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디 트라이앵글을 클로즈 가드에서 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다리 길이가 길다 짧다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됩니다. 아, 저는 됩니다. 아, 예. 근데 부럽네요. 조금 이제 제 체급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두꺼우시고 짧으신 그쵸, 분들 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성민 선수가 클로즈 가드에서 플라워 세이브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김건희 선수가 크로스페이스 상대방 얼굴을 압박하면서 잘 버텼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화이트 벨트 경기에서 이 가드 포지션에서 이 클로즈 가드 이게 사실 거의 게임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이트 벨트 경기에서는 그렇죠. 클로즈 가드를 풀 수 있느냐 네, 있느냐 없느냐 네, 여기서 교착이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게임이 갈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만큼 클로즈 가드에 대한 이제 숙련도가 얼마나 높은가 또 게임의 이제 승패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화이트 벨트는 시합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선수가 맞습니다. 클로즈 가드 안바시도 탈탄데요. 아, 잘 타서 네. 빠져나왔습니다. 팔꿈치가 많이 빠져 있어서 크게 네. 걸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성민 선수가 어드밴티지 하나 먼저 또 따내고요. 방금 이성민 선수가 잡았던 암바에서도 이성민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하게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주면서 암바를 확실하게 시도해줬다면은 걸릴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를 당기려고만 했고 그러다 보니 상대에게 탈출의 기회를 주게 됐고요. 남은 시간 2분. 네, 말씀드리는 걸 이어서 좀 해보자면은 경험이 좀 많이 없는 시합 경험이 없는 화이트 벨트 선수들이 시합에서 좀 심리적으로 클로즈 가드를 많이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 불안하고 상대방이 좀 못 움직이게 하고 싶은 이게 좀 무의식중에 있다 보니까 클로즈 가드를 심리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놓으면은 내가 패스를 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네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클로즈 가드 안 봐. 이번에 조금 깊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있습니다만. 그렇죠. 뒤꿈치를 당겨주면서 골반을 내밀어주면은 안바가 제대로 걸릴 것 같은데 조금 털어주면 좋겠는데요. 김건희 선수 부상이 조금 걱정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조금 위험한데요. 네. 지금 팔꿈치가 나와 있네요. 네, 어깨가 빠져나왔습니다. 네, 거의 다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이성민 선수를 보시면은 이제 다리로 상대의 몸통이나 머리를 네,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이제 앞으로 밀고만 있다 보니까 허벅지로 암바가 제대로 걸리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성민 선수의 서브미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조르기 트라이앵글 초크 그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암바 트라이앵글 초크에서 암바 시도. 자, 여기에서는 상대의 손목을 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발을 그 가드처럼 앞으로 묶어서 올바른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건희 선수는 머리가 멀어지려고 해야겠죠. 네. 손목이 팔이 꺾이지 않는 방향으로 손목을 돌려주면서
이성민 선수를 지금 저기서 무리하게 안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묶여있는 다리를 먼저 풀어내면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텐데요.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네, 저걸 고집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불리한 자세로 몰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처럼요. 지금처럼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성민 선수가 적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어드밴티지 4개를 따내면서 경기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승자는 존 프랭클 주짓수 이성민 선수 승리입니다. 저? 존 프랭클의 박재훈 선수, 네, 검정색 도복은 팀 GJ의 변세영 선수. 네, 블루벨트 경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네트워크 규모가 큰 그렇죠. 팀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팀 내에서도 유망주로 꼽히는 블루벨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박재훈 선수 대 변세영 선수인데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 가드탑 포지션이 확실하게 정해졌고요. 네. 포지션이 조금 특이한데요. 시큐리티를 메고 있는 박재훈 선수. 부산 팀 DJ의 변세영 선수. 다시 한번 가드로 내려가는 변세영 선수고요. 칼라스 리브. 네, 스윕하려는 이제 변세영 선수를 트라이팟 스윕으로 다시 한번 넘기면서 박재훈 선수가 상위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자, 앞으로 한번 구르면서 백으로 갈까요? 아, 지금 50대 50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다리를 채우지 않고. 아, 안바 시도? 아, 지금 시도 날카로웠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바로 마운트로. 50대 50을 채우지 않고 한번 트라이팟 스윕을 시도를 해봤고요. 하지만 이제 좀 리스크가 컸죠. 네. 50대 50에서 이제 잠그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바로 사이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변세영 선수가 놓치지 않고 마운트까지 연결시킵니다. 네, 박재훈 선수가 연결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전 경기는 팀전이 아니고요. 화이트 벨트, 블루 벨트,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화이트 여성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고 오후에 말씀드렸던 블루벨트 8개의 네트워크 5인 팀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유도식 단체전으로 하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오더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박재훈 선수는 마운트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변세영 선수는 박재훈 선수의 라펠을 잡아서 계속 이제 이스케이프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머리를 감싸시면서 베이스를 낮추고 있는 박재훈 선수. 네. 아, 지금 변세영 선수 저렇게 이제 팔이 상대방의 허리 옆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은 지금 박재훈 선수가 노렸던 것처럼 숄더락을 쉽게 당할 수 있죠. 아, 중심을 흔들어 보는데요. 한쪽 다리 세우면서 서브미션 준비하고 있는 박재훈 선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팔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숄더락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립 잘 잡았고요. 팔 펴면서 잘 피했지만 아직 스트레이트 암락으로. 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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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키락. 두꺼워요. 아, 두껍게 잘 들어가서 반사포지션이 네. 나왔습니다. 아, 지금 꽤 각도가 크게 들어가서 부상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네, 변세영 선수 어깨 가동성이 네. 뭐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잘. 네, 이번 경기는 존 프랭클 주짓수 박재훈 선수의 서브미션 승리입니다. 참 주짓수 재밌지만 저런 거 볼 때마다 움찔움찔합니다. 네. 이번 경기 블루벨트 마이너스 76kg입니다. 좌측 식별지 차경화 선수, 오버리밋 코리아의 이근우 선수. 반대편에 컴뱃 주짓수 박상욱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가드로 가는 컴백 주식 박상욱 선수. 컴백 주짓수의 관장님은 하프가드와 하면서 도지패스 스타일로 이가견이 있는 박범준 네. 선수인데요. 관장님의 스타일을 이어받았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드에서 플레이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닮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조금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체육관의 관장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선수들이 모두 그 관장의 그 큰 틀을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디테일들을 보다 보면은 그 관장님의 이제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보는 재미 중에 하나겠죠. 네. 지금 시팅가드에서 모습이 상당히 자신이 있어 보이는 박정우 선수고요. 네. 이 선수가 계속해서 몸을 날리면서 네. 네. 깜짝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상욱 선수는 소매가 잡혀 있는데 소매를 맞잡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오픈 가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바지 깃을 잡으면서 드래그를 시도를 해봤던 오버리미 코리아 이근호 선수고요. 다시 매트 중앙에서 넘기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박상욱 선수의 더블 슬리브 스파이더 가드로 경기 재개됩니다. 발을 밟아주면서 가드 네.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 이근호 선수. 네, 스파이더 가드 리커버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박상욱 선수고요. 이근호 선수는 상대방의 스파이더 가드를 뜯어냈을 때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탠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높은 스탠스에서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 가드를 순간적으로 치워내고 빠르게 스텝을 넣으면서 이제 치고 들어가는 패스를 주로 구사를 하거든요. 네. 자, 스파이더 가드에서 삼각 시도 뒤로 물러서면서 탈출을 해낸 이근호 선수. 자, 박상호 선수가 올라오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떴고요. 네, 너무 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아, 그렇죠. 앵클락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근호 선수의 앵클락 시도. 약간 지금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 무릎이 지금 빠져 있어서 네. 아, 조금 그립이 조금 약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방금 박상호 선수 다리에 약간 데미지가 들어가 이근호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약간 들어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근우 선수가 앵클락을 시도를 했고 네, 박상우 선수의 다리에 데미지가 들어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시도로 인해서 어드밴테이지를 받았습니다. 네. 다시 가드로 가는 박상우 선수. 네, 이번에는 라펠을 잡아줬습니다. 리컷. 네, 타이밍 맞춰서 스파이더 훅 걸면서 방어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 이렇게 되면은 수입 점수를 너무 쉽게 가져가죠, 박상호 네, 선수가. 2점. 네, 이근우 선수가 어드밴테이지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상호 선수에게 이제 쉽게 2점을 주더라도 경기 마지막에 내가 가드로 수입을 한다면은 어드밴테이지 하나 차이로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단순히 가드 패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가드로 내려가겠다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이 점수에 대해서 조금 많이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저렇게 그립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쉽게 뒤로 앉아주는 경우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경험이 조금 적은 선수들이 점수 관리 측면에서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네, 자, X가드. X가드. 네. 이근호 선수는 그립을 계속해서 끊어주면서 빠르게 패스 시도를 하고 있고요. 박상호 선수는 본인의 가드 유지하면서 계속 서브 미션. 다시 한번 앵클락 시도하는 이근호 선수. 네, 그렇죠.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꺾으면 반칙이죠.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X가드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근우 선수는 지금 만약 이대로 경기 끝나게 된다면은 앞전에 있었던 가드 폴링 실수가 굉장히 뼈아플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다시 세이브 시도가 되는데요. 네, 세이브에 성공을 합니다. 2점 선언이 됐고요. 남은 시간 30초, 박상우 선수가 4대 0 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근우 선수는 굉장히 좀 상황이 급박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팔을 끌고 들어서 안바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박상우 선수가 팔꿈치를 잘 숨기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심판에게 어필을 해보지만 지금 어필을 할 때가 아니죠. 아, 코피가 나네요. 지금 출혈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컴뱃트 지수 박상욱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초등부 시합은 12시 전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이 몬스터 짐 주짓수 챔피언십이 네, 선수 소개합니다. 좌측 식별띠 착용한 선수 존 프랭클 정재호 선수. 네, 반대편 와이어 지수 여인준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 몬스터 짐 주짓수 챔피언십이 한 번도 안 나온 선수는 있어도 한 번만 나온 선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존 프랭클 주짓수 정재호 선수와 와이어 주짓수 여인준 선수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이트 벨트 마이너스 76kg이고요. 두 선수 스탠딩에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아, 지금 네. 상태에서 내려간 거 같죠? 풋스윕을 시도를 하는 상대의 다리를 잡아서 낚아채고 테이크다운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여인준 선수. 2점을 획득한 여인준 선수. 센스 있네요, 굉장히. 클로즈 가드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선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이트 벨트에서는 이 클로즈 가드 상황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경기의 승패를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성호 해설위원께서는 이 클로즈 가드 뭐 낮은 레벨이든 높은 레벨이든 클로즈 가드를 잡히면 일단 평등하다 생각하는데 클로즈 가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가드 안에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가드 안에서 점점 더 밑으로 끌려 내려가고 상대방과 내 몸이 가까워질수록 네. 더 몸이 잘 묶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클로즈 가드 안에 들어가 있다 웬만하면 상대방의 칼날을 잡고 무조건 일어서려고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네. 이제 저는 아래 클로즈 가드를 잡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생각해보자면은 안쪽 공간을 점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상대방이 이제 클로즈 가드를 잡힌 상대방이 일어나려면은 바닥을 찍고 일어날 수는 없으니 내 몸 어딘가를 잡고 일어나야 될 텐데 네. 내가 안쪽 공간만 잘 점유를 해주면은 상대방이 제 몸을 짚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안쪽 공간을 점유하는 만큼 내가 엉덩이를 띄웠다가 떨어뜨리면서 플라워 스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화이트 벨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주짓수 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를 평가받는 호저 그레시도 그렇죠. 특기가 클로즈 가드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단순한 기술을 가장 면도날처럼 갈고 닦아서 그 최고의 기술로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픈 가드. 네, 이제 그 호조 그레이시 말씀하시니까 옛날이 생각나는데 한 2014년 이제 초 무렵에 제가 아직 흰띠일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클로즈 가드를 한참 열심히 해서 좀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주짓수 수련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수련자들은 조금만 자기가 이제 스파링이나 시합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때 약간 거만함이 살짝 생겼죠. 아하. 내가 클로즈 가드 잡으면 누구든 클로즈 가드만 잡으면 무조건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호조 그레이시를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저의 짧은 식견으로 호조 그레이시의 클로즈 가드는 이 우월한 신체 스펙에서 나오는 호조 그레이시만의 클로즈 가드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디테일들이 예, 얼마나 네. 호조 그레이시의 클로즈가 디테일이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립은 참 그렇죠. 분명히 그 호조 그레이시의 길고 그
우월한 신체에서 나오는 이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걸 정말 극대화해서 사용하는 호저그레이시의 디테일에 아 진짜 놀라했던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가드 상황에서 안바 같은 경우는 거의 예고하다시피 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이트 벨트 특히 이제 많은 화이트 벨트 선수들이 클로즈 가드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네.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주짓수가 많이 모던화되지면서 네. 오픈 가드 싸움이나 베리모로 싸움이 좀 더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로즈 가드에 대해서 자꾸 저평가를 하고 이제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정도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죠. 네. 물론 경기 시합을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만 삼으면은 모던 주짓수만을 이제 열심히 파고드는 것도 분명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네. 근데 모든 수련자가 시합만을 위해서 주짓수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올드스쿨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말씀드리는 건 40초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고요. 네, 두 선수 결국 이제 클로즈 가드에서 탈출은 했지만 지금 뚜렷하게 어느 선수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네, 아까 그 다리가 잡힌 상태로의 테이크다운으로 네. 여인준 선수가 획득한 2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초 시간 남았고요. 네, 라펠과 함께 이제 스파이더 가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정재호 선수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이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승자는 초반 테이크다운 점수를 유지한 여인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승자는 와이어드 지수 여인준 선수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화이트 벨트 마이너스 76kg 경기 넘버는 6번입니다. 파란색 거북 전트랭클 이성민 선수. 파란색 거북 MOB의 민철기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존 프랭클, 이성민 선수 대 MOB 민철기 선수. 네. 이성민 선수는 방금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올라왔고요. 8번 경기 준비할게요. 8번 선수. 아, 그립이 먼저 완성이 돼야겠죠. 민철기 선수.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그립을 먼저. 네, 그렇죠. 지금처럼. 네, 더블 슬리브 델라이바. 민철기 선수 델라이바 그리고 더블 슬립 컨트롤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이성민 선수는 델라이바 훅을 너무 깊게 내어줬어요. 오른다리에.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벌룬 스윕이라든지 다리를 띄어 올리면서 스윕이 가능하거든요. 이성민 선수는 지금처럼 불안한 스탠스를 유지하기보다는 쪼그려 앉는 것처럼 약간 중심을 뒤로 빼서 상대방과 텐션을 좀 유지해주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든 일단 잡고 물러나야겠죠. 지금처럼 손이 공중에서 놀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지금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은 조금 더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선수의 지금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요. 민철기 선수가 델라이바 깊게 잡은 상태에서 스윕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중심 잡으면서 버텨냈고요. 사실 이성민 선수의 밸런스도 좋았지만 민철기 선수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더블 슬리브를 제대로 당겨줬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스윕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프가드 지가드를 시도하는 것 같지는 않죠. 네. 자, 룹초크를 시도하네요. 조금 얕은데 아직은. 아, 네, 손을 가는데요, 점점. 네, 이성민 선수 방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하고
제가 힌티 때 가장 싫어했던 기술 중 하나가 루프 초크입니다. 왜죠? 이게 뭔가 상대방이 언제 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타이밍을 잡고 제가 자세를 취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프레셔 패스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지금이야 완전히 라펠 막 가드에서 하는 플레이를 좋아하지만 그때는 하프 가드에서 스윕 막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했었거든요. 달라붙는? 네. 달라붙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를 밀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칼라가 잡혀 있었고 이제 초크에 걸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제가 주짓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루프 초크를 참 싫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짓수를 처음 배울 때 거의 초반에 배웠던 게 목깃을 잡히면 항상 경계해라라는 거를 배웠었거든요. 네, 처음에 그런 걸 배웠다 보니까 누가 제 목깃을 잡으면 항상 그걸 뜯어내는 걸 먼저 하던가 아니면은 이어지는 서브미션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게 좀 습관이 되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장단점이 있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이제 스윕 시도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된다던가. 왜냐면 목쪽 서브미션 방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백 포지션도 그렇잖아요. 내가 백을 잡혔을 때 목 방어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포지션을 벗어날 수가 없고 포지션을 벗어나려고 손을 다리 쪽으로 내리면은 목이 노출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또 클로즈가 돼서 교착된 상황. 이렇게 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15초. 클로즈 가드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철기 선수 하이 가드. 하이 가드. 지금 자세 좋습니다. 펴놨고요. 네. 마지막 패스 시도인가요? 살짝 하이 가드에서 더블 한 바도 기대를 했었는데요. 어드밴티지까지 들어갈까요? 네, 3초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스윕 점수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어드밴티지도 없이 심판 판정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는 동점이고요. 어드밴티지도 두 선수 다 0점으로 완벽하게 동점인 상태입니다. 심판의 판정은 이번 경기는 MOB의 민철기 선수 승리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블루벨트 마이너스 76kg입니다. 하얀색 도복 존투 앵클 박재훈 선수. 검정색 도복은 주짓수 익스플로러의 최원석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난세현 선수를 키락으로 잡았던 박재훈 선수 올라와 있고요. 반대편에는 주짓수 익스플로러 최원석 선수 올라와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가드풀. 아, 빠르죠. 더블 가드 풀에서 한번 몸을 날려봤고요. 검정색 도복의 최원석 선수가 가드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선수 살짝 몸을 날려봤는데 조금 망설임이 많이 보였어요. 네. 가드 브레이킹을 하면서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은 체력 안배가 지금 이제 막 30초가 지나고 있는데 체력 안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최원석 선수 팔을 좀 넓게 벌리면서 상대를 도발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줬고요. 박재훈 선수 이제 뛰어들어갔지만 지금 다리가 엮이면서 최원석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버플라타도 위험하고요, 지금. 네, 스크램블 상황 이어지다가 다시 박재훈 선수 탑 포지션에서 박재훈 선수가 이제 구르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더블 가드에서도 몸을 날리면서 굴렀었고 방금도 이제 탑 포지션에서 구르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첫 경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굴러서 마운트를 포지션을 차지했었는데요.
다시 그러죠. 아, 그러나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최원석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재훈 선수가 스크램블 상황, 이런 스크램블 상황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 바닥으로 받아놨죠. 차라리 네. 이게 최원석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자신 있는 영역에서 굳이 싸워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아, 지금 저렇게 발을 올리면은 스윕이 쉽게 될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아, 물론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봐서 지금 저렇게 올리는 것 같죠. 하지만 언제든 스윕이 될 수 있으므로 저 포지션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최현석 선수가 박재훈 선수의 바지와 발목을 잡으면서 레그드래그 크랩라이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50대 50을 채우지 못했고요. 최현석 선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재훈 선수 패스 시도를 합니다. 어드밴티지를 또 하나 가져가고요. 다시 네, 최원석 선수 가드 리커버리를 하지 못해서 박재훈 선수에게 마운트 가드 패스 총 7점을 내어줬습니다. 경기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인데요. 아, 이게 최원석 선수가 싱글레 엑스 가드에서 무릎을 조금 과하게 내렸고요. 그 위로 박재훈 선수가 틈을 놓치지 않고 가드 패스와 마운트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싱글렉 엑스가드가 숙련도가 낮으면은 낮을 때는 이제 상대방 허리에 걸쳐져 있는 바깥쪽 발을 많이 신경 쓰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상대방 엉덩이 밑에 있는 다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리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하면 지금처럼 너무 허무하게 마운트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라펠에 발을 걸고 마운트 이스케이프를 시도하고 있는 최현석 선수고요. 박재훈 선수 대응 좋습니다. 발을 가려가면서 저 라펠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나을 텐데요. 아, 다리 넣으면서 탈출을 했고요. 이스킵 시도합니다. 잘 빠져나온 박대현 선수. 남은 시간 1분. 네, 최원석 선수 이제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최원석 선수 가드 플레이를 하나 보여줘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깜짝 패스. 이번에는 방금 저기서 스윕을 했으면 마운트까지 점유할 수 있었을 텐데요. 최현석 선수 아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로즈 가드에서 다리를 넘겨서 상대와 거리를 벌리는 박재훈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 20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므플라타가 들어갔나요? 다리가 5초? 지금 전반적으로 박재훈 선수가 저렇게 뒤를 약간 돌아 있는 자세로 이제 굴러서 패스를 하려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저게 아마 특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 존 트랭클 주짓수의 박재훈 선수 승리입니다. 박재훈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박재훈 선수 가드 패스 스타일이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네. 다음 경기는 MOB 신태수 선수와 블루드래곤 이건호 선수. 네, 이번 경기는 블루벨트 마이너스 94kg 11번 경기 됩니다. 검정색 도복 MOB의 신태수 선수. 하얀색 도복은 블루드래곤의 이건호 선수. 여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블루벨트 마이너스 94kg. 5분 경기. 검정 도복의 MOB 신태수 선수. 화이트 컬러 도복의 블루드래곤 이건호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신태수 선수와 달리 이건호 선수 좀 묵직하게 스탠딩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조금 상반돼 보이죠, 스탠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 지금 신태수 선수의 발목에 악세서리가 착용되어 있어서 심판이 악세서리를 풀 것을 좀 지시를 했고요. 근데 지금 저 악세서리는 풀 수 없는 그 끈으로 된 악세서리 아닌가요? 제가 저런 걸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금 가위를 찾는 걸 보니까 가위로 잘라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끈 악세서리 같습니다. 근데 저런 게 풀어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위험하거든요. 혹시라도 저기에 이제 손가락이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풀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조지를 하나가 받아줬고요. 아 지금은 이제 두 선수 스탠딩에서 너무 교착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각각 경고를 하나씩 받았고요. 신태수 선수 가드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건호 선수 겨드랑이가 많이 열려 있는데요. 네. 패스 굉장히 좋습니다. 일부러 좀 노출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이밍 좋게 들어왔고요. 아민 길로틴. 사실 아민 길로틴이 노기에서도 하기 힘든데 도복에서는 더 하기 힘들거든요. 길로틴을 계속 시도를 해보는데요. 일단은 저 그립은 안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건호 선수는 여기서 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려갈 볼까 생각을 약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내려가는 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아 지금 허벅지를 잡아서 밀기보다는 머리를 더 넣으면서 태클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은 이건호 선수의 완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아 탈출에 성공해야 됩니다. 결국 가드를 선택한 신태수 선수고요. 이건호 선수는 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터틀에서 암바시도 지금 그렇죠 왼무릎 꿇으면서 반대 왼발을 넣으면은 이제 암바 리버스 암바로 전환할 수 있겠죠. 신태수 선수는 어깨를 최대한 빼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호 선수 근데 머리 방향이 지금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로 상대방의 몸을 당겨오거나 그렇죠 굴려야 됩니다. 신태수 선수는 지금 팔꿈치가 깊지 않을 때 빠져나와야 되고요. 팔꿈치를 빼내면서 몸을 돌려서 빠져나온 신태수 선수. 네, 두 선수 다 판단이 좋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0초. 다시 한번 가드로 내려가는 신태수 선수. 몸을 날리면서 하프 가드로 안착했습니다. 이건호 선수. 이건호 선수가 크로스 페이스를 바로 죽이고 넘어가는 자세가 상당히 익숙해 보입니다. 네, 압박 패스를 즐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직전. 네, 하프 가드 패스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남은 시간 1분 30초. 이건호 선수가 가드 패스 그리고 마운트까지 점유하며 7대 0으로 크게 앞서 나갑니다. 아무래도 체급이 깊다 보니까 이 앞 경기처럼 라펠에 발을 걸어서 탈출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1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신태수 선수 탈출, 그리고 포인트 획득 또는 서브미션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멉니다. 다시 안바시도. 조금 약한데요. 어깨를 밀어넣으면서. 네, 차라리 방금 상황에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머리를 들면서 빠져나왔으면은 조금 더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을 텐데요. 클로즈 가드로 잡히면서 신태수 선수 경기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이건호 선수는 여기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클로즈 가드에서 상대를 잘 붙잡아두고 있는 이건호 선수. 남은 시간은 3초. 경기가 이대로
종료됩니다. 네, 경기 보시면서 저거는 왜 저렇게 했나, 이거는 왜 이렇게 했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채팅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저희 러운동 정성훈 해설위원께서 답변 드릴 겁니다. 이건우 선수 승리입니다. 네, 이제 예선전 경기 스탠딩 좋아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초등부 경기입니다. 무릎을 다치기 전까지는 힘차게 네,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릎을 다치기 전까지는 스탠딩에 상당히 선호했거든요. 팀 열혈강우의 정시우 선수. 반대편에 팀 열혈강우의 이주혁 선수. 결승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이트 마이너스 64kg급은 없습니다. 네, 팀 열혈강우의 정시우 선수와 이준혁 선수 경기 시작됐습니다. 초등부 몬스터짐 사상 처음 열리는 초등부 경기입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이준혁 선수의 이제 순간적인 가드패스 굉장히 좋고 정시우 선수의 이제 스윕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방금은 이제 스윕이죠. 선수 다 좋은데요. 정시우 선수에게 2점 획득이 됐고요. 정시우 선수가 이준혁 선수의 패스 시도도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그 패스 타이밍에 맞춰서 브릿지를 통해 수입 점수까지 얻어낸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근데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네, 두 선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공방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같은 팀인데도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 우리나라 주짓수의 이제 꿈나무들이죠. 그렇죠. 미래들입니다. 정시우 선수 가드 패스 점수 3점 획득하고요. 이제 정시우 선수가 패스를 하는 걸 보면은 무릎이 조금 위험한 장면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옆에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고 아무래도 이런 유소년 시합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장면이 나오면은 심판이 바로 직권으로 정지를 시켜버리거든요. 네, 방금 같은 이제 네 머리가 밖으로 빠진 싱글렉 태클의 경우에는 바로 제지를 해줘야 되죠.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머리가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 싱글렉을 잡으면은. 상대가 밑으로 잡아당겼을 때 머리가 그대로 바닥에 박히면서 목 쪽에 크게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심판이 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50초 양 선수 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정말 두 선수가 뭐 나이치고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량이 좋습니다. 수련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몸놀림도 좋고요. 이준혁 선수는 계속해서 유도식 매치기를 시도를 하려는 것 같고요. 네, 정시우 선수는 네. 정시우 선수가 이준혁 선수보다 조금 체급이 낮아 보이죠. 체구가 조금 더 작습니다. 작은데 덩치를 큰 상대로 잘 게임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점수도 5대 0으로 앞서고 있어요. 남은 시간 10초. 다시 한번 싱글렉을 머리를 밖으로 빼면서 자꾸 싱글렉을 잡는데요. 저 부분은 조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초. 아직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머리를 밖으로 빼면서 잡는데요. 심판이 조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적절하게 제지가 됐고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 선수의 얼굴도 얼핏 닮았고요. 하지만 스타일도 조금 비슷하고요. 네, 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도복도 다르고요. 초등부 마이너스 40kg의 승자는 팀 열혈강호 정시우 선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바로 시상 입고 있습니다. 시상하고 비염 촬영할게요. 몬스터짐 주짓수의 첫 번째 초등부 경기. 혹시 식별띠 가지고 계신 선수 있으면 식별띠 가져다 주세요. 식별띠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경기 이번엔 중등부 경기 마이너스 70kg입니다. 네, 남녀 네,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조희연 선수가 네, 대결을 매치 하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성사가 됐습니다. 아 지금 재밌는 경기가 잡혔는데. 좌측 10대1 차기환 선수 본사의 코리아 김무영 선수. 네, 반대편에는 팀 열혈 강호 조희현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녀 간의 시합이 이루어진 게 저는 2013년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저랑 같은 경기를 보셨나요? 파란티 경기였는데. 아, 맞습니다. 아,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그건 내전이었거든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경기는 조희연 선수 그리고 김무영 선수가 각자 소속이 다르고요. 조희연 선수가 김무영 선수와의 경기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스페셜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체급차가 좀 나기도 하고요. 김무영 선수가 훨씬 더 높은 체급에 니온밸리에서 안바시도 조희연 선수 엎드리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안바 네 안바 걸리면서 근데 무자비하네요 김무영 선수. 네 사실 이렇게 남녀 매치업이 되면은 조금 여성한테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나 고민할 법도 하거든요. 네, 과감합니다. 아니면 여성과 대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법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사자가 되면은 네, 이번 경기 승리는 본사의 코리아 김무영 선수. 그리고 이게 당사자가 되면은 방심하는 사이 혹시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지면 손해고 이겨도 얻을 게 없어요. 네, 네 김무영 선수 입장에서는 네. 조희연 선수 입장에서는 네 정말 큰 도전이었고요. 네, 근데 중등부에서 남녀 성대결을 이제 받아들인 조희연 선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아 여기서 성대결을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맞는 선택을 했다고 봐요. 다음 경기는 존 프랭크즈 최정호 선수 대 팀 열혈강호 김혜성 선수 경기. 여성부 마이너스 69kg 좌측 10벨트를 착용한 선수 존 프랭클 최정호 선수. 반대편에 팀 열혈강호 김효정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계속 대고 말해. 경기 네. 시작됩니다. 존 프랭클 주짓수 최정화 선수 대 팀 열혈 강호 김효정 선수. 시작하자마자 클로즈 가드. 여기서 일어나면은 6점 플레이죠. 스윕과 마운트까지. 2점에 마운트 유지 4점 6점을 획득합니다. 최정화 선수. 김효정 선수 지금 상대방의 상체를 밀어내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팔이 서브미션에 노출되거든요. 좀 많이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의 상체를 잡을 거면은 빠르게 브릿지를 시도를 해서 이스케이프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겨드랑이 팔꿈치를 닫아서 팔을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로 목을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상위로 와서 안바까지 갈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접으면 S마운트에서 안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심판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세컨에서 지금 S마운트를 주문을 했고요. 네, S마운트 다리 넘기면서 안바. 아, 조금 섣불렀어요. 네,
사실 S마운트에서 암바는 넘어지면서 잡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상대 몸 위에서 내 체중을 끝까지 눌러주면서 균형을 잡고 S마운트에서 암바가 이미 눌렸다고 봐야죠. 네. 네, 김유정 선수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서브미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입니다. 중요하죠? 아, 채팅창에서 앞 경기에 대해서 좀 언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다 존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누가 이겨줘야 된다, 져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 두 선수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정화 선수 클로즈 가드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재미를 좀 봤거든요. 다시 한번 클로즈 가드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김효정 선수가 최정화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신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클로즈 가드에서 좀 많이 위협적이거든요. 잡히면 이스케이프를 좀 시도를 해야 될 텐데요. 남은 시간 2분. 김효정 선수 손이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위험하죠. 암드렉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김효정 선수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 초반에 크게 점수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클로즈 가드 거기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자들한테 가장 두려운 게 클로즈 가드거든요. 클로즈 가드 암드레그, 암드레그에서 스윕까지 연결합니다. 최정화 선수. 네, 저도 중학교 중학생 때부터 주짓수를 접했으면은 제 인생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프 가드 상위 포지션에서 패스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최정화 선수고요. 경기 시간은 1분 남았습니다. 김우라를 시도해 볼 것 같은데요. 김효정 선수는 팔을 조금 숨기거나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이키락, 김우라 다 가능하죠. 최정원 선수는 3점과 4점, 7점. 가드 패스 3점, 그리고 마운트까지 4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면서 최정원 선수가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번 경기 승자는 전트랭클 주짓수 최정화 선수. 바로 시상하고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제이슨 로셀 블루벨트 마이너스 94kg 하얀색 도복 존트랭클 주짓수 러셀 선수. 검정색 도복은 파라이스트라 김근일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이슨 러셀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방의 라쏘 가드에 여러 번 이제 넘어갔었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또 라쏘 가드 상황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발전을 했고 데뷔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지금처럼 네, 테이크다운이나 이제 탑에서의 스탠딩, 탑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과감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수비 대상에서 조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네, 어떻게 또 발전이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리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 제이슨 러셀 선수. 아, 제이슨 러셀 선수가 다리를 세우면서 계속 중심을 잡고 있는데 지금 김건일 선수가 언더우크로 다리를 잘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좀 궁금한데요. 김무라 시도를 할까요? 네, 엉덩이 틀어주면서 하프가드 상위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김건일 선수 뒤로 넘기려면은 상대방의 어깨가 아니라 소매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크로스페이스 지금처럼 되면은 차이 났죠.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경기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제이슨 러셀 선수입니다. 아, 지금 해설 목소리가 안 들리실까요? 아, 지금 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네, 저희가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김건일 선수가 룹초크를 시도를 하나요? 네. 네, 크로스컬러를 잡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룹초크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락다운. 네, 락다운이 특이하게 한 다리로 락다운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두 다리로 상대 발등까지 컨트롤 해주면서 락다운 해주고 있고요. 락다운에서 X가드로 전환. 지금 제이슨 러셀 선수가 경기 초반에 테이크다운으로 2점을 획득한 점수를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일 선수가 스윕 그리고 어드밴테이지까지 좀 획득을 해봐야 동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건일 선수 스윕에 성공하고 상위 포지션에서 니슬라이드 패스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은 완전 빠져있는 상태여서 넘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이슨 러셀 선수 리커버리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전했던 제이슨 러셀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패스 당했을 때 터틀로 전환하고 일어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이슨 러셀 선수. 이번에도 터틀 그리고 이스케까지 성공합니다. 네, 민주님 다음 대회 초등부가 생긴다면은 모집을 하게 된다면은 빠르게 접수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점수는 2-2, 어드밴테이지 1-1, 완벽하게 동점인 상황에서 김건일 선수가 계속해서 가드에서 스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리 안으면서 시팅 가드.
지금 델라이바 X가드 들어갔고요. 위로 띄우면서 벌룬 스윕을 시도를 했고요. 김건일 선수. 하지만 제이슨 러셀 선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네, 이번 경기 승자는 존 프랭클 주지스의 러셀 선수입니다. 제이슨 러셀. 제이슨 러셀 선수가 판정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수입을 허용하면서 좀 고전을 했지만 더 이상은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경기는 동점이었지만 더 우세한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마이너스 화이트 벨트 마이너스 94kg 리그전이었는데 두 명의 선수가 불참을 해서 이재영 선수 메달 수여하고 네, 기념 촬영하는 걸로 마이너스 94kg는 종료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 됐는데 기념 촬영하세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이 시합 참여를 불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생기고 있고요. MOB 주짓수의 민철기 선수 그리고 하얀색 도복 MOB의 민철기 선수 파란색 도복은 와이어 주짓수의 여인준 선수 결승 경기 진행합니다. 네,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MOB 민철기 선수, 와이어 주짓수 여인준 선수. 두 선수 다 앞 경기에서 좋은 기량 보여줬거든요. 자, 민철기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클로즈 가드로 잠갔습니다. 클로즈 가드에서 소매 뜯고 그립 뜯고 암드렉 노려볼 것 같은데요. 지금 정성훈 해설위원과 마이크를 바꿔봤는데 혹시 잘 들리실까요? 계속해서 피드백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목소리가 계속 안 들리면은 지속적으로 요청해주시면은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이 화이트 벨트에서의 클로즈 가드. 자, 이제 이 경기를 보신 화이트 벨트 분들도 조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네. 클로즈 가드가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네. 이제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닐까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혹시 길세민 해설위원의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클로즈 가드에서 이렇게 교차 상황이 이어지면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지금은 이제 좀 여담이긴 한데 제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사범님께서 그분이 이제 브라질에서 운동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하셨었는데 네. 거기서 당시 퍼플 벨트였는데 가자마자 이제 가장 많이 시켰던 게 이제 클로즈 가드 상황에서 그 칼라 잡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쿼트죠. 상대방을 클로즈 가드한 상태로의 스쿼트를 거의 100번씩을 시켰다 그래요. 매일. 그만큼 이제 클로즈 가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자, 오픈 가드 상황에서 여인준 선수가 어그레시브하게 나와 봅니다. 네, 두 사람 다 잘 들린다고 해주시니까 저 이제 안심하고 경기에 좀 집중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불편하신 부분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해결해드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클로즈 가드. 제트 가드에서 클로즈 가드 전환하면서 룹 초크 시도. 다시 매트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MOB 민철기 선수의 클로즈 가드 어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준 선수 지금까지는 방어를 잘 하고 있고요. 하지만 클로즈 가드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은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인준 선수도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클로즈 가드 안에서 자세가 상대방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기 팔의 컨트롤도 되고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여인준 선수 좀 무리해서 칼라로 초크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네. 저렇게 되면은 암바에 너무 쉽게 노출되거든요. 남은 시간 50초. 민철기 선수 지속적으로 이제 힙펌프 스윕, 하이가드, 플라워 스윕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동점인 상황에서는 민철기 선수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심판에게 어필이 많이 되겠죠. 네, 지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드에서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김우라 씨도 어떻게 보면 영리하네요. 민철기 선수 힙펌프 스윕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힙펌프 스윕 할 때는 과감하게 클로즈 가드를 풀고 바닥을 이제 박차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또 몸을 강하게 밀어줘야 그만큼 상대를 폭발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클로즈 가드 풀리고 여인준 선수의 가드 패스 시도. 아,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질까요? 있는데요. 결과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부심 어드밴테이지 한 명 선언, 두 명 선언됐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어드밴테이지가 들어가서 여인준 선수가 어드밴테이지 하나를 지금 상황은 두 부심이 민철기 선수, 여인준 선수에게 선수죠? 어드밴테이지를 네. 줘야 되는데 손을 잘못 네, 잘못 드셨네요. 네, 그래서 주심이 네, 정확하게 어드밴테이지 사인을 화이트벨트 마이너스 76kg 승자는 마이너지수 여인준 선수입니다. 아, 민철기 선수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경기를 물론 어드밴테이지는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되게 우세하게 풀어가고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네. 근데 여인준 선수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우승 메달을 가져갑니다. 그 마지막에 패스 시도가 굉장히 유효했고요. 실제로도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만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뒤로 한 발짝만 살짝 물러나 주세요. 네. 네, 단체전은 저희가 이제 조추첨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먼저 할지는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점수가 동점, 포인트가 동점인 상황에서는 어드밴테이지가 많은 사람이 많은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드밴테이지가 없는 어드밴테이지 자체를 없애버린 시합도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몬스터짐 주진 블루벨트 마이너스 76kg 결승전입니다.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다. 검정색 도복 컴뱃 주짓수 박상욱 선수. 네, 반대편 하얀 도복 존 프랭클 박재훈 선수.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박상욱 선수는 아까 스파이더 가드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박재훈 선수는 그 뒤로 돌아다니는 듯한 그 독특한 탑패스 동작 보여줬습니다. 네, 많이 구르는 듯한. 네. 아마 이번에도 박상욱 선수는 가드로 갈 것 같고요. 아, 역으로 박재훈 선수가 먼저 가드로 내려갑니다. 가드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박재훈 네. 선수가 다리가 상당히 긴데요. 역시 블루벨트 경기에서도 클로즈 가드는 여지없이 나오네요. 네. 상대의 양쪽 겨드랑이를 도복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박상욱 선수고요.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언더훅으로 박상욱 선수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박재훈 선수. 이제 소매 컨트롤 하면은 플라워 스윕까지 가능하겠죠?
상체를 끌어안고 있는 박재호 선수. 아, 스윕 슈도? 네, 박재훈 선수 순간적으로 스윕 그리고 안바까지 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트랩팟 더블렉까지 굉장히 저돌적이네요. 앞 경기에 패스에서도 저돌적으로 머리를 받고 패스를 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박재훈 선수. 네. 자. 다시 마운트. 마운트를 너무 쉽게 내주는데요, 박상호 선수. 아마 박상호 선수가 지금 장외 쪽으로 나가면서 머리가 지금 닿아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아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는 심판이 멈추기 전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약간 아쉬운데요, 네. 이렇게 되면 박재훈 선수가 가드 패스 3점. 그리고 마운트까지 4점 가져가게 됩니다. 네, 팀전 체급에 대해서는 합계 400kg 제한이 있고요. 당일 개체가 있기 때문에 개체를 하면서 400kg가 추가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며칠 전에 지금 그 명단이 올라왔었는데 그 옆에 이제 몸무게가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평소 체중으로 지금 기입을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개체가 있으니까 400 미만으로 거의 무조건 맞춰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또 다시 플로팅해서 패스를 시도. 50대 50. 50대 50 안착했습니다. 리핑 조심해야죠. 돌면서 잘 탈출을 했고요. 네, 박재훈 선수 몸을 과감하게 날리는 게 좀 인상 깊습니다. 네. 탑에서든 가드에서든 몸을 정말 잘 쓰는 것 같고요. 팀전 개최 같은 경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5명의 선수가 다 같이 개최를 하겠죠. 네. 선수 개최하고 체중 체크하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다 체크해서 500kg 미만으로 500kg 이하로 개최를 마무리할 겁니다. 가드를 열어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했죠? 남은 시간은 2분 30초. 포인트는 박재훈 선수가 9대 0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가드로 내려가는 박상호 선수. 도레안도 시도. 다리를 넣어서 리커버하는 타이밍 늦었어요, 박상호 선수. 백으로까지 어드밴티지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발만 들어가면은 4점 포인트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박재훈 선수는. 박상호 선수의 스파이더 가드 리커버리 타이밍이 좀 아쉬운데요. 네, 양쪽 훅 다 들어갔고요. 네, 점수도 들어갔습니다. 남은 시간 2분.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았고요. 박재훈 선수가 포지션, 점수 모든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리 훅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목이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네, 딜레마죠. 네, 백 포지션에서 서브미션을 방어를 하자니 포지션을 빠져나올 수가 없고 포지션에서 빠져나오자니 목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백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박재훈 선수. 초크! 반대쪽에서 지금 무슨 장면이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어네키드 초크. 오케이, 네. 탭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움직임 있을 때 목에 빈틈이 보였을 때. 이번 경기 우승자는 존 프랭클 주짓수 박재훈 선수입니다. 바로 네. 시상하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되겠습니다. 블루벨트 남자 마이너스 94kg입니다. 4층에 10대 할 때 착용한 선수는 존 프랭클 주지스의 제이슨 러셀, 반대편은 블루드래곤의 이건호 선수. 결승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존 프랭클 조지스, 제이슨 러셀 선수, 블루드래곤 이건호 선수. 제이슨 러셀 선수는 이제 수입 당한 후 밑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패스 당했을 때 터틀로 돌아나오는 이스케이프 그리고 이제 테이크다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치열한 스탠딩 싸움. 가드로 내려가는 제이슨 러셀 선수 하프가드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한번 흔들어 봤고요. 힙하프 가드로 전환하는 제이슨 러셀 선수. 이건호 선수가 중심을 잘 잡고 누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달라붙은 것 같아요. 제이슨 선수가 현재 시합 체급은 마이너스 94kg. 딥하프 가드 시도 결승입니다. 자, 딥하프는 잘 들어갔고요. 제이슨 러셀 이건호 선수는 여기서 밸런스를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제이슨 러셀 선수가 왼손을 깊게 넣으면 브릿지 수입할 수 있는 너무 급했어요. 충분히 손을 놓고 라펠까지 잡아줬으면은 완벽하게 수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경기 다시 계속되겠습니다. 조금 급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태클 시도. 라펠 드랙.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선수 스탠딩에서 결국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제이슨 러셀 선수 2점을 획득합니다. 여기까지는 항상 제이슨 러셀 선수가 되게 부드럽게 가는 영역인데 항상 이제 스윕을 당하고 나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를 세우라고 지금 러셀 선수의 코너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각이지만 네, 얕고 팔도 들어가 있었죠. 델라이바 그리고 얕은 라쏘로 제이슨 러셀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이건우 선수입니다. 스택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 제이슨 선수고요. 다시 한번 삼각 조르기를 트라이앵글을 시도해봤지만 얕았습니다. 남은 시간 2분. 2대0으로 제이슨 선수가 포인트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탑 포지션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블 언더. 이렇게 되면 서브미션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칼날을 잡고 다리를 조이면서 정동맥에 압박을 가하는 깜짝 서브미션 들어갈 수 있는데 무릎 세우면서 잘 방어해줍니다. 제이슨 선수가 앞선 경기보다 좀 움직임이 많이 그래도 풀린 느낌이에요. 약간 긴장감도 조금 덜한 느낌이고요. 조금 여유가 보입니다. 이제 시계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남은 시간 1분 20초. 제신 선수는 여기서 점수를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세를 계속 세우라고 지금 코너에선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제이슨 런처 선수에게. 네, 제이슨 선수 점수를 지키기 위한 플레이보다는 계속해서 패스를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보통 저 정도 되면 그냥 점수 지키려고 하거든요, 많이. 네. 트라이팟 스윕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이거 선수의 코너. 중심을 깔고 나와버리는. 아, 그리고 스프롤로. 자, 이 상태에서 레슬링 싸움인데요. 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지금 제이슨 선수의 스프롤이 무릎이 다 있어가지고 압박이 크진 않을 거거든요. 백포지션으로. 그러나 조금 섣불렀던 것 같은데요. 뒤집히지 않게 조심해야죠. 아,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없습니다. 네, 아직 점수는 없어요. 이건 선수가 지금 어떻게든 점수를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경기가 종료되고 제이슨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단체전 같은 경우는 저희 1부 종료 후 휴식 시간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네. 개최부터 조추첨까지 완료되면은 블루 벨트 마이너스 94kg 우승자는 존 트랭클 주짓수 제이슨 러셀. 제이슨 러셀 선수가 지난번 1회전 탈락에 서름을 딛고 오늘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지난번에는 정말 약간 풀리지 않은 듯한 몸 동작 때문에 좀 안타까운 구석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잘 경기를 풀어가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갑니다.